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남의 민자사업 집중 점검합니다. 창원 파룡동과 양덕동을 잇는 파룡터널이 민간사업자의 적자 누적으로 올해 상반기 파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지구처럼 자치단체가 또다시 거액의 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요. 사업 초기 과도한 수요 예측이 시민 불편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부터 창원 파룡터널을 운영 중인 민간사업자의 파산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룡터널 운영 결과 실제 통행량은 당초 추정치의 29%, 통행료 수입은 추정치의 17%에 그친 상황. 민간사업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주거나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 1,182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은 최소 비용 보전 방식과 또는 그 사업 해지 후에 재정 운영 방식으로 그 시행하는 그 두 가지 안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칫덩이로 전락한 경남의 민자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법정 공방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패소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결국 자치단체가 1,6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민간 사업자와 계약 해지가 검토되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도 확정 투자비 지급 조항 탓에 1,5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요금인 거가대로 사업자는 개통 이후 1조 5천억 원의 통행료와 재정 보존금 수입을 거뒀지만 시민들은 27년이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마창대교 사업자도 이미 4,600억 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앞으로 15년 요금을 더 받아갑니다. 사업 초기 과도한 수요 예측, 잘못 체결된 협약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자 사업은 돈도 대주고 실패를 해도 저 손실을 보전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왜 민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됐고. 경남의 골칫거리가 된 민자 사업. 민자 사업 정상화는 민선 8기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